오늘 마더스 데이 관련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예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그래도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비유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랑입니다. 저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작년에는 꽃을 달아드릴 어머니가 계셨고 또 아무 때나 전화를 하면은 반가운 목소리로 받아주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전히 제 전화에는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오면은 참 마음이 미워져 옵니다. 또 문득문득 어머님 생각이 날 때마다 애써 어머니 생각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못한 게 너무 많아서죠. 어머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어머님 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 제가 혼자 묘지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엎드려서 어렸을 때 엄마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도 없길래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러고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지만 성경에 기록된 효도마저도 다 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에게 잘한다 해도 효를 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갚을 수 없는 우리 어버이들의 사랑의 실체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32년 시카고에서 출세한 셸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82세가 됐죠.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아름다운 시와 함께 또 그 사파를 그려서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1964년도에 발표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The Giving Tree. 내용은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집 앞에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나무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나무가 큰 놀이터였습니다. 나뭇잎을 따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를 쓰고 나무가지를 잘라서 칼을 만들고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전쟁 놀이도 하곤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컷 놀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한숨 자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는 나무를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커가면서 제 그 놀이가 시원치 않았죠.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찾아오지 않아도 나무는 언제나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가 점점 크면서 그 아이는 나무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왔습니다. 청년기가 되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열매를 팔아서 돈을 만들었고요. 또 결혼을 해서 집이 필요하자 나무는 자기의 큰 가지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아름다운 집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에 참 허무함을 느끼면서 뭔가 멀리 떠나겠다고 나는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나무는 자기의 몸통을 다 내주었습니다. 큰 그 나무의 몸통을 잡아서 다 잘라내서 배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남은 것은 밑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이 아이가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이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그러자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다니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지금 단지 쉴 곳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가 얘기합니다. 일로 와. 내 나무 그루터 위에 앉아. 그리고 그 노인을 앉힌 나무는 행복합니다. 그 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Once there was a tree and she loved a little boy. 마지막 문장은 And the tree was happy. 그 나무는 어린 소년을 사랑했고 노인이 돼서 돌아온 그 소년을 보면서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이 시의 주제는 소년에 대한 나무의 사랑과 행복입니다. 소년을 끝까지 사랑했고 찾아오지 않아도 소년을 기다렸고 늙어서도 들어온 소년을 안치면서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의 모습이죠. 내가 찾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밑둥마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버이들입니다.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그 받는 사랑만큼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식들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오직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원치 않는 그냥 주는 사랑이죠. 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왜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일까요? 주기만 하고 자녀들은 받기만 하고.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의 유전자를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든 어버이들은 자식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내가 크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뭐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요. 당연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에 익숙한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늘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늘 생선 머리하고 꼬리만 좋아해.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내어준 것인데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하고 꼬리만 좋아하지. 언제 알았다고요? 자기가 어머니가 되니까 내가 그 엄마의 위치가 되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오히려 귀찮기도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픈 사랑의 관계를 만드셨을까요? 부모는 주기만 하고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기만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버이의 마음, 어버이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너의 어버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헤아려봐. 이게 내 마음이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뜻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를 난 너의 언니가 내 뜻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그게 누구야? 그게 나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베푸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비하면 몇만 분의 일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어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의 사랑에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통적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십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그렇게 무한하십니다. 무한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Unlimited. Unlimited. 우리 그 핸드폰 할 때 플랜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죠? Unlimited. 마음껏 쓰는 겁니다. 무제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어버이의 자녀들의 사랑은 Unlimited.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도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요. 언젠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저 푸른 초목이 보이고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저 아름다운 땅도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도 우렁차게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언젠가는 그 물이 마르고 메마른 땅을 드러내고 가파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냥 터져나올 것 같은 중동 땅의 유전이요. 그것도 언젠가는 고갈되고 맙니다.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종말이 없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한없는 사랑입니다. 무한하다고 하는 것, Unlimited, 이거는 오직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놀라운 속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버이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일 말고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아니 하나님 보기 전에 저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만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책 산다고 돈 띄워먹고 책 샀다고 친구 책 갖다 꽂아놓고 근데 기적이 있어요. 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다 믿어줘. 참 세상에.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이상한 경제학 책을 갖다 놓고 꽂아놔도 이게 내 책입니다. 그럼 그런 줄 아세요. 책 산 거 증거로 보여주니까. 참 기적이었어요. 참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부끄러운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용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범죄 가운데도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이 있고 나한테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또 뭐인지 아세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 어버이들 한결같으셨어요. 한결같으셨어요. 또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요. 제가 어저께 말씀 드리면서 참 많이 아팠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른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너무너무 생생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진짜 그랬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엄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엄마? 제가 그랬어요.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오늘 설교에 엄마에게 했는데 사 오셨네. 이거 어떡하지? 설교 온 거 바꿔야겠네. 그렇게 생생하게 오셨어요. 행복했어요. 아마 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러 오신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그러시더니 나중에 아니 나 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오늘 새벽 4시부터 나왔어 그러시더라고요. 또 쉬러 가셔야겠다. 보내는 내 마음이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던 엄마를 보고 전 지금도 엄마라 부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꿈속에서도 어머님을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워하는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전 처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상상을 못하시겠지만 참 속 많이 썩여 들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저희 그런 모습에 상관없이 늘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나무처럼. 아들이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아들이 출세를 했건 탕자가 되었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아들이 아파할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실패를 해서 돌아와도 탕자가 돼서 돌아와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의 사랑은요. 그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랑은 깨어지거나 변하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여러분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린 잘못 만났어. 비극적인 결과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어부의 사랑은 조건에 관계없이 세월에 관계없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만약에 변하는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변화만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작가 이종준의 그 단편소설 눈길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일을 하던 아들은 어느 추운 겨울밤 단칸 오두막집에 사는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궁상스럽게 사는 노모를 보자 다시 가난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 다음날 새벽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겨우 하룻밤 자고 떠나는 아들에게 노모는 새벽밥을 지어 먹이고 읍내의 버스 정류장까지 추운 새벽의 눈길을 노모는 굳이 함께 걸어갑니다. 아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퉁명스러운 몇 마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떠납니다. 노모는 그 새벽 눈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날이 새기가 무섭게 돌아간다 해도 또 아들의 퉁명스러운 말씨에도 섭섭한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앞섭니다. 눈길에 새겨진 아들의 발자국을 다시 만져보며 노모는 아들을 생각합니다. 하루도 잊지 않았던 아들의 발자국의 흔적을 더듬으며 눈물을 쏟으며 다시 돌아옵니다. 참 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는 우리 안의 불만을 부모님들에게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그런 불평소리에도 우리 위대한 어버이들은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셨고 용서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따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철들기를 바라는 엄마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죄 속에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보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신 희생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전기화를 많이 됩니다. 참 좋은 이화들을 많이 봤어요. 까투리 엄마라고 하는 감동적인 동화를 소개합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어미 까투리가 황급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올랐습니다. 밑을 보니까 땅바닥에서 9마리의 새끼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불길을 뚫고 내려앉은 어미 까투리는 9마리의 새끼들을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도록 날개로 꼭 품은 채 고개를 가슴 깊이 박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어미는 새끼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다 끝났을 때 새끼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어미 품속에서 기어나옵니다. 그런데 어미는 꼼짝도 않습니다. 깃털이 새까맣게 타버린 어미 까투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서도 이 어미 까투리는 새끼들이 다 자랄도록 자랄 때까지 그 몸으로 그들의 둥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길이 다가올 때 어미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날개가 다 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미는 날개를 절대 펴지 않았습니다. 내 살이 타는데도 꼭 새끼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미의 사랑, 목숨 마저도 아끼지 않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동화의 내용이지만은 이 까투리가 바로 우리 위대한 어버이들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 속에 모형적으로 심겨졌는데 그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내 몸을 바쳐서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 뱃속에서 죽어갈 때 몸부림치며 통곡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이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목숨과 바꿔서 살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버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살릴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들도 참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6.25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가난을 겪었던 부모들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다간 많은 어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세대인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구나 다 자식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의 희생의 사랑은 남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희생의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빚졌고 우리 어버이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대를 이어서 이 희생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모들처럼 맹목적인 희생의 사랑은 그저 자신의 희생으로 끝나는 아무 의미 없고 열매 없는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느 부모나 다 이 땅에 와서 미국 땅에 와서 다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그런 맹목적인 희생의 사랑만 있다면은 별로 의미 없고 열매를 얻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 1세대로서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갔지만은 만약에 그 자녀들이
잘못된다면은 헛된 희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이 땅에 아이들 때문에 왔지만은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실한 신앙으로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해라면서 노동과 고생으로 내 몸으로 때우면서 희생의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은 오히려 그 사랑이 상처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똑같은 고생을 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생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물적인 까투리의 희생의 사랑에 그친다면은 그것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희생의 사랑은 동물적인 희생이 아니라 물질적인 희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를 낳으신 분 딱 한 분입니다. 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유일하다는 것. 그 유일한 한 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5절 30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 수로번에게 여인이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귀신들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합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너희 같은 이방 여인들 개 같은 개라고 비유합니다.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같지 않게 여인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그런데 수로번에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이겼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이겼어요. 예수님 이렇게 모멸차게 참 수모를 줬는데도 예수님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밑에서 애들이 먹다 흘린 떡 부스러기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개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떡 부스러기도 먹어서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이방인을 매몰차게 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끔찍한 사랑은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예수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거절했지만 그 매몰찬 거절 속에서도 그 수모 가운데서도 개라도 좋아요. 개라도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매달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요? 오직 어머니만이 가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일한 한 사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낳으신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어가나요? 자식이 죽어가는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식이 병들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식을 우리가 두려워 봐야 됩니다. 내 자식의 상태를 알 수 없다면 차라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떡 부스러기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멀리 떨어진 두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건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대일원이고 저와 여러분도 아비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천륜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법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유교적 사상 안에서
하늘이 용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이라고 천륜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사랑, 나를 위해서 언제나 존재하는 어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의 사랑의 유전자, 무한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희생의 사랑을,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사랑의 속성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사랑, Unlimited.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어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흥강하거나 망할 때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부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작은 시간 한번 내기도 인색하고 말 한마디 들어주는 것도 귀찮았지만 우리 어버이는 우리 하나님은 목숨마저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희생의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에게만이 가능한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을 위한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나만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